자, 반갑습니다. 문희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또 멀리 남해까지 문희 오징어 잡기에서 출출을 했습니다. 오늘 평일이라 가지고 일을 급하게 마무리 짓고 급한 일만 다 마무리 짓고 출출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바람이 예보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뭐 12시 방향으로 결정하면 금방 9시 방향으로 가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한데, 일단 해가 잘 넘어가고 나면 바람이 좀 죽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기대를 하고 날씨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장비는 에기모드 852M대 미일은 2500번, 원줄은 8합사 0.6호입니다 그리고 쇼코리즈는 카본 2호,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애기는 3.5호 슈퍼셀로입니다. 전박이 되게 맞는 슈퍼셀로 녹색깔. 예, 물 색깔이 지금 바다가 조금 걸치다 보니까 조금 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녹색깔을 이용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낚시를 진행했었는데, 카메라를 켤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기다리다가 조금 밝을 때 인사드린다고 키워봤습니다. 지금 베이직이나 뭐 딥 타입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태클을 지금 가볍게 한다고 다 빼고 한 가지밖에 안 들고 와서 불가피하게 그냥 이걸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옮긴가? 아니구나. 일단 지금 또 바람이 살짝 죽은 상황이라서 카메라를 켰어요. 네, 원하는 위치에 애기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싹 올 것 같더라. 네. 와, 아따. 느낌이 딱 올 것 같더라고. 오. 사이즈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크네. 아, 야, 확실히 갑포가 안 들어가. 이럴 때 이렇게 껍데기만 씹이다. 맞지? 일단 한수했습니다. 아따. 어이씨, 설득 없는데. 야, 박사장! 아, 빵 사러 가는 것 같다. 아, 치프팩은 있어? 있어요. 예, 한 개 있을 겁니다. 아마. 935. 조금 안 될 것 같더라. 935. 900 딱 되네. 900짜리 하나 했습니다. 900짜리. 네, 오늘 남에서 문희작가님과 강사님도 같이 응원하러 이쪽 포인트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둠이 내리고 바람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조류도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앞쪽으로 애기가 밀려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타를 치고 천천히 폴링 하면서 좌측으로 조금 흘려서 바닥을 찍어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인데 쉽진 않네요. 와, 씨, 바가지 한번 땡기러 갔는데. 자, 이거 마지막 캐스팅 하고 안 되면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조류가 앞쪽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이 딱 베팅한 자리에 안착을 시키면은 희망이 조금 있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그냥 감아드려야 되는. 물어봐라, 와, 새끼들 엄마. 자, 오늘은 한 마리 잡고 그냥 실수합니다. 아직 물돌이 시야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는 갈 길이 멀어서 못 기다리겠고, 일단 그냥 철수하고,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더, 아니면 다른 여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